안녕하세요. 배우복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학습했던 표현들의 활용을 실제 상황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습한 상황들 중 식당에서의 실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마이클이 제주도 내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클과 직원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Hello. Do you have a reservation? Yes, I have a reservation for Michael for 12 p.m. Sorry, I do not have any reservation under that name. 첫 번째 상황은 예약 확인 상황이네요. 대상 있어요? have 대상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클이 막 식당에 도착했고 직원이 이렇게 말하죠. 혹시 예약하셨나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에 대해 마이클이 I have a reservation for Michael for 12 p.m. 저는 12시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직원이 예약명을 확인해 보고는 이렇게 말해요. Sorry, 죄송합니다만 but I don't have a reservation. 예약이 not, 없어요. Under the name, 그 이름으로는 예약된 게 없습니다. Sorry, but I do not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예약을 확실히 했는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름이나 시간을 바꿔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Could you check the name, 이름, 혹은 Could you check the time, 시간 등의 표현을 활용해서요. One bibimbap, please. Sorry, but we're out of bibimbap. Would you like to choose something else? 다행히 식사를 할 수 있었네요. 마이클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One bibimbap, please. 라고 상대방에게 어떤 대상을 요청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대상, please. 라는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대상 주세요.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대상, please. 마이클의 One bibimbap, please. 에 대한 직원이 Sorry, we are out of bibimbap.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비빔밥이 다 떨어졌어요. 직원이 out of 대상, 대상이 다 떨어진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죠. 이어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Would you like to choose something else? Would you like, 당신은 원하십니까? 다른 것을 선택하기를, 즉 다른 메뉴로 선택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직원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죄송합니다만, sorry, 비빔밥이 다 떨어졌어요. We are out of bibimbap. 다른 것을 주문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choose something else? 다른 메뉴를 선택할 때에는 앞서 활용한 please를 선택하여 대상 please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가볼 텐데요.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Where is the restroom? Go straight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side. Thank you. 마이클이 식사를 끝내고 식당을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잠깐 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장소? 장소는 어디인가요? 를 활용하여 화장실은 어디예요? 라고 묻고 있죠. 화장실은 어디인가요? Where is the restroom? 이에 대해 직원이 Go straight, 직진하세요. And turn left, 그리고 좌회전하세요. It's on your right side. 그것은 당신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향을 알려줄 때 쓰는 표현, 직진하세요. Go straight, 왼쪽으로 도세요. Turn left, 당신 오른편에 있습니다. It's on your right side. 여러분도 매너 좋은 마이클처럼 누군가에게 묻고 답을 얻었을 때 Thank you 라고 말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이클이 식당을 떠나려고 계산을 하려고 해요. 계산하는 마이클과 직원은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까요? Do I pay here? Yes. Can I pay by card? I'm sorry. We only take cash. Do I pay here? pay가 지불하다 하니까 여기서 지불하나요? 라는 뜻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나요? Do I pay here? 이어 Can I pay by card? 라고 묻고 있죠. Can I 행동? 제가 행동해도 되나요? 를 활용 카드로 지불할 수 있나요? 라는 카드 결제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어요. 카드로 지불해도 되나요? Can I pay by card?
이에 대해 직원이 I'm sorry, we only take cash. 죄송합니다. 우리는 take 받습니다. 오로지 현금만.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금만 받아요. I'm sorry, we only take cash. 이 only의 위치는 cash 바로 앞에 위치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마이클이 계산을 잘하고 식당을 떠났길 바라며 마이클이 식당에 들어서서 결제를 끝내고 식당을 떠나는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약 상황에서의 have a reservation, 음식을 주문하는 대상 please, 대상이 다 떨어진 out of 대상, 화장실의 위치를 물을 때 쓰였던 where is 장소와 답변에 쓰였던 go straight, 전 방향, 결제 시에 쓰였던 pay, 지불하다 라는 단어, can I pay 수단. 이번에는 표현의 쓰임에 집중하여 상황을 연속으로 살펴보면서 해당 상황들의 쓰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Do you have a reservation? Yes. I have a reservation for Michael for 12 p.m. Sorry. I do not have any reservation under that name. One bibimbap, please. Sorry, but we're out of bibimbap. Would you like to choose something else? Where is the restroom? Go straight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side. Thank you. Do I pay here? Yes. Can I pay by card? I'm sorry. We only take cash. 여러분과 함께 올 2019년도도 27개의 강의를 통해 열심히 영어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상황별로 다양한 표현들을 담다 보니 약간 어렵거나 복잡한 표현들도 있었을 텐데요. 모든 표현을 암기하기가 힘들다면 여행을 가거나 외국인들을 많이 대하는 상황에서 교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표현을 꺼내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현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언제나 가능한 거 아시죠? 오늘 강의가 끝나더라도 유튜브 혹은 KC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여러 번 복습하면서 표현을 익혀보세요. 외국인을 대할 때, 외국에 나갔을 때 훨씬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작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Wish you all the best of luck. Goodbye.